안녕하세요. 리뷰TV 창업안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또 세상에 또 다양한 또 이슈들 뭐가 있나 한 주간에 또 이야기들 또 한번 이렇게 좀 나눠볼 게 있어서 지금 또 리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잠깐 뭐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예, 제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그 골목식당 보셨을 거예요. 그 백선생 나오는 골목식당 이제 여러 가지 뭐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곳곳에 있는 그런 식당들 찾아가서 이제 좀 상권도 활성화 시켜주면서 어려운 창업자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초보 창업자들이나 약간은 좀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좀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좀 많은 분들이 또 그 맛집 이렇게 또 찾아가서 맛도 보고 우연치 않게 그 이제 보게 됐어요.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옛날에 이제 창업해서 사업하는 옛날 그 감정이 조금 새록새록 올라와서 오늘 좀 그런 부분을 좀 리뷰를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지금 또 카메라를 켜고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돈가스 가게 이렇게 보시면은 백 선생님이 아주 완전 뭐 찬사를 이렇게 보냈더만, 예? 완전히, 자기가 여태까지 먹어본 돈가스 뭐 일본에 가서 먹어봤지만, 일본에 있는 정통 돈가스들 이런 거 일본에서 맛본 돈가스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돈가스다. 당신은 돈가스계의 뭐 끝판왕 정도 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찬사를 보내더라고요. 예.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그 사장님을 뭐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그 맛을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게 뭐 내가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창업을 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이제 굉장히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그 예, 얼마나 힘든 건지를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좀 이제 느낀 바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 여러분들. 돈가스 맛이 엄청나게 맛있는 맛이다. 거기에 또 가격까지, 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뭐 돈가스가, 거의 끝판왕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맛있다. 막 이렇게 아주 찬사를 막 아끼지 않더라고. 예, 거기다 뭐, 각서까지 써줄 정도니까 뭐 맛을 보장하겠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이게 물론 뭐 방송이지만 뭐 과장되게 이렇게 연출된 상황도 없지 않아 있겠지 뭐. 예, 어떻게 방송이라는 게 뭐 그냥 그대로 또, 있는 그대로 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또 연출된 것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걸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여러분 사장님처럼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지만, 뛰어나고, 굉장히 진정성 있고 말이야. 나름대로 실력도 갖춘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빛을 못 빼면 한순간에 그냥 매장되고 사장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창업 시장, 특히 이런 경쟁이 치열한 이런 사업 같은 이런 구조에서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백선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행운을 만난 거지. 그 사장님 입장에서도 백선생이 안 만났으면 그런 자기가 정말 그 돈가스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예, 전혀 없었을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기 자존심, 그 돈가스만은 절대 뭐 타협하지 않는 자기 와이프하고도 그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음식 전사라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고 뭐 이렇게 가까운 이렇게 우리가 고객으로 가도 조금만 입맛이 변했으면 뭔가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재료를 아낀다든가 주방장이 바뀌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들 이유들이 있듯이 우리도 고객들도 그 맛을 이 새치혀가 굉장히 민감하고 까다롭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누구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음식 맛만 싹 변하면은 사람들이 그 음식점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음식 가지고 이제 장난을 못 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음식 장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게 이제 단가를 맞추고 식재료비가 이제 막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자기하고 타협하게 되거든. 누구나 이게 어떤 직종 아니 어떤 종목을 사업으로 자영업으로 하든지 간에 뭐 음식점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대부분 그 초심을 잃지 않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가스 사장님은 그런 것들을 잘 그 이겨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백선생이라는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골목식당을 통해서 지금 이제 대박의 길로 이제 가실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동안에 많이 실패도 했다고 그 방송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제가 거기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 그게 이제 사업의 그거라는 얘기인 거지. 여러분들 창업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봐서 본보기를 삼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돈가스를 그 사람도 만약에 지금 이번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아마 자기가 그렇게 돈가스 그 사장님도 그 돈가스를 자기가 그렇게 고수인지 돈가스 고수인지 아마 몰랐을 것 같아. 그렇게 구석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동네. 물론 이제 돈이 뭐 이렇게 여유롭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보이지도 않는 그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어디 골목에서 시장 골목에서 그런 돈가스 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돈가스를 그렇게 잘 만드는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어디 강남이라든가 상권이 활성화된데 이런 데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금방 입소문이나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났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돈가스계의 은둔 고수였다는 거지 그분은. 은둔 고수였지만 이 백 선생을 만남으로써 자신을 이제 다시 한번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행운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업이라는 게 그분이 돈가스를 잘 만드는 그 실력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요리의 스킬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버텼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가 온 거야. 기회가 왔을 때 또 잡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뭐 백 선생님 뭐 그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메뉴들 다 정리해주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 이게 사업하다 보면 자꾸 음식점부터 뭐 이런 거 보면은 모든 사업들이 그러거든. 장사 안 되면 자꾸 메뉴를 추가하게 되고, 예,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아무튼 뭐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돈가스 사장님을 본받아야 돼. 이제 그분은 다시 제2의 이제 도약을 할 수 있는 뭔가 발판을 이번 그 골목식당을 통해서 잡았지만 요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방송 속에서도 자기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서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 사장님이. 하지만 이제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그분도 잘 이겨낼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지만 지금 이제 뭐 저도 방송에도 몇 번 나와봤지만 예, 방송에 나온다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들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 예, 방송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과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그분은 이제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길도 기회가 열렸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검증받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초심이 과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이제 시청자들이나 이제 그 돈가스 집을 가서 맛본 사람들이 이제 예의지시할 거라는 얘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고 주변에서 그 돈가스 배우려고 베레벨 이제 벨 이제 작것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꼬시기 시작할 거라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분이 얼마나 이제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의 초심을 지켜갈 수 있는지 이제 이걸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 돈가스 집이 어떻게 이제 어떻게 발전되는지. 제가 이제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결국에는 초심을 잃지 마라. 거기서도 보다시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뭐 열정을 가지고 하고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노력만으로 성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사업이라는 거는 저도 뭐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에는 대박을 치고 성공하는 그 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돈가스 사장님도 뭐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방송 프로그램을 그냥 이렇게 시청하면서 느꼈었던 거예요. 느꼈었던 거는 그분도 그냥 끝까지 버틴 게 결국에는 실패하고 넘어졌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다. 그렇게 돼서 자기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역시 버텨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뭐 아직 그 사업이라는 게 뭐 다 끝나봐야지 끝나가는 거겠지만 지금 뭐 요 단편적인 방송 프로그램만 봐서 뭐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늘은 뭐 그냥 세상 이슈 중에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키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뭐 앞뒤가 이렇게 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아무튼 창업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그런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자기가 어떤 물건을 팔든 어떤 음식을 팔든 간에 자기 고집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초심을 잊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TV 본 이야기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한번 남겨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빌 TV 창업 안테나 비디오 직관식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